유황시에는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아지트처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구해줘 폴즈! 안녕하세요. 여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잘 오셨어요. 여기는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모아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아지트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들의 쉼터 같은 공간입니다. 아, 모아는 무슨 뜻이에요? 네, 모아는 청소년들의 모두의 아지트라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청소년 모두의 아지트. 그러면 모아에서는 어떤 활동을 운영하고 계세요? 청소년들의 문화의 집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과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며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또래 청소년과 관심사를 교환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소년들이 건강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 공간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의 자랑 모아 메이커랩과 모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인데요. 모아 메이커랩은 스팀 및 메이커 전문 교육을 운영 및 지원하여 코딩 및 인공지능, 드론 교육을 운영 중이고 모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문화의 집 공식 유튜브 채널 모아 TV 콘텐츠 영역을 제작하는 공간이며 청소년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미디어 활동 공간 및 전문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 모아TV 꼭 구독할게요. 청소년들의 쉼터인 모아의 다른 공간들도 궁금해요. 네, 1층에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와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꿈소리방, 그리고 꿈놀이방과 꿈다락방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청소년들의 창작 공간, 모아 메이커랩과 모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그리고 상상 모아방. 3층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치는 공간인 재능 모아방, 생각해방, 회원해방. 4층에는 청소년들이 연주할 수 있는 시설 및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시설이 있네요. 운영 시간과 이용 대상도 궁금해요. 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21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용 대상은 9세부터 24세입니다. 청소년들의 맞는 공간, 청소년들의 아지트를 찾는다면 의왕시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모아로 오면 되겠네요. 의왕시 청소년분들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모아로 모이세요! 안녕하세요. 포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여기 혹시 아띠라고 들었는데 아띠가 혹시 무슨 뜻인가요? 네, 포이 청소년 문화의 집 아띠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소를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로 아띠는 친구, 친한 친구라는 의미로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가 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 그럼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 아띠에서는 어떤 활동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아띠에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대학생 서포터즈, 청소년 동아리 등 자율적인 활동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고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자원봉사 또는 안전교육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학교 및 기관과 연계하여 포유 및 청계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띠에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아띠만의 특별한 사업이랄 게 있을까요? 네, 아띠의 특성화 사업으로는 웹툰 전문 교육과 웹툰 동아리 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이론부터 드로잉, 스토리텔링까지 웹툰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웹툰 동아리는 웹툰 전문 교육을 받은 것을 토대로 직접 웹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멋진 작품들이 네이버 도전 만화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도 웹툰 진짜 좋아하는데 꼭 한번 봐야겠어요. 다른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띠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 마루가 있고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멀티룸과 코인 노래방, 청소년들이 모여서 창작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운이실, 동아리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특성화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이 있고
아띠의 인기 공간인 댄스실과 밴드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청소년들이 아띠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혹시 아띠의 이용 시간과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띠의 이용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대상은 9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쉼터 포일 청소년 문화의집 아띠를 친구들과 정말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우왕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아띠, 친구들과 많이 찾아주세요. 청소년의 창의력을 위한 공간 제공과 활동을 지원해주는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모아, 청소년의 상상력을 위한 공간 제공과 활동 지원을 해주는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아띠,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함께해요. 함께해요.